2023년 토끼에 1월 달부터 어디 보험사가 저렴하고 어떻게 혼합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화손해보험이 성인보험은 7.3%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8.3%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갔기 때문에 역시 1월 달에도 12월 달 못지않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는 어린이보험이죠. 어린이보험에서 보험료를 또 내렸어요. 보험료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 달보다 보험료가 1월 달에 더 내려갔다는 게 나와 있고요. 4대 유사함도 역시 926원 내려갔고요. 그리고 내혈관 질환도 기존에는 18,000원인데 16,800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5,800원에서 5,300원으로 보험료가 좀더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 보험이 8.3%가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는 성인보험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뿌였네요. 성인보험이고 밑에 보시면 일단은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에서 이렇게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하가 되었고요. 뇌혈관, 심혈관 1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 산정특례, 여기다가 혈정종회 치료비, 그리고 신부전 부정맥 2천만 원, 아이 49 1천만 원, 기타 부정맥이죠. 그리고 자녀 경증 질환, 경과 기간 없이 즉시 보장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하나손해보험이에요. 25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A형이에요. 뭐냐면 실속형. 네. 실속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부담이 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속형 플랜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밑에 보면 암 진단비 4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네, 5천만 원 넣어드려도 되는데 왜 4천만 원 넣어드렸냐면, 1천만 원은 DB 손해보험으로 해드렸어요. 왜? DB 손해보험으로 암진단비 1천만 원 넣어야 수술비 연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B 손해보험으로 수술비만 못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진단비 1천만 원 넣어가지고 연계되는 스코어링을 맞춰서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유사암, 갑기경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 암에 20%만 보장이 되니까 4천만 원에 20%면 8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1천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 1천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나머지 5대 장기 이식, 각막 이식, 그 다음에 조혈모 세포 이식, 그 상해 질병 중환자실은 이거 솔직히 안 넣어도 되지만 이거는 같이 의무이기 때문에 연계 조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얼마다? 31,873원으로 실속형으로 이렇게 더 넣어드렸어요. 자, 수술비. 자, 실속형 DB 손해보험이에요. 역시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한화에도 4,000만 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도 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0만 원 더해서 일단은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암진단비도 5,00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매회,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다가 상해 종수술비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가족 일배체 이렇게 해서 29,60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그러면은 29,000원이면 아까 전에 얼마였죠? 31,000원 정도. 31,800원. 31,800원. 그 29,000원. 합이 얼마죠? 31,8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두개 같이 가입하면 6만 원. 6만 원 돈으로 일단은 20년 나 90세 만기 25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6만 원대 실속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이 5,000대죠. 그리고 유사암 얼마 돼요?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질수죠. 질수 30만원. 그리고 상수 얼마? 상수, 상해 수습이 얼마? 제가 까먹었네요. 상해 수습이 50만원. 네, 50만원. 그리고 1,5종 수습이 질병이나 상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플랜. 일단은 보험료가 46,000원. 아까의 실속형은 39,000에서 7,000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일단 상해 후유장에 1억 넣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만기. 네, 보험료 납입 면제 또 넣어드렸고요. 일단은 골절, 5대 골절, 요거는 아까지 없었죠. 실속형에서는 여기 보시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실속형이 아니고 프리미엄 플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다 넣어드렸습니다. 골절, 5대 골절, 깁스, 그리고 암진단비 4천만 원, 유사암 80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내혈관, 심혈관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산정틴내도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아까 실속형은 산정틴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일단은 산정틴내 매년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질병코드가 무려 65가지가 보장이 되는 Q코드 그리고 S코드 그리고 질병 M코드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5대 장기이식, 각막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상해 질병 중환자식 모두 다 넣은 금액이 46,19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 프리미엄 플랜이에요. 보험료 보면 일단 42,000원 나왔어요. 아까 전에는 49,000원. 예, 하나와. 그러면 일단 보험료 먼저 보면 얼마죠? 두개 합치면 거의 91,000원 정도로 가입이 된다. 아까 실속형은 6만원이었죠? 상해 후유장에 100만원. 아까 전에 하나에서 1억 넣어드렸기 때문에. 암진단비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하나에서 4,000만 원. 합이 얼마다? 5,000만 원으로 된다. 그리고 지금 200만 원. 유사함이. 그리고 일단은 800만 원. 한화에서 유사함 넣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 보장이 된다. 네. 그리고 질병 수습이 40만 원. 매회 반복적으로. 이 Q코드는 선천성 질환. 그리고 임신출산 요실금 제한절개 치핵이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119대. 아까 실속형은 N대 수두비는 안 넣어드렸죠. 질병 수두비, 종 수두비, 그리고, 여기만 보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지금은 프리미엄 플랜은 질병 수두비, 상해 수두비, 종 수두비, 119대, N대 수두비도 같이 넣어드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질병 1호종 수두비 넣어드렸고요. 혈중종의 치료비, 그 다음에 계속받는 표적, 그리고 상해 종 수두비. 이 모든 걸 가족 일배치 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은 DB손해보험은 42,000원,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은 얼마다? 49,000원. 그래서 두개 합산해서 91,000원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보험왕이 아무래도 한 D플랜, 하나의 3대 진단금, 그리고 DB에 수수비만 넣어들여서 프리미엄은 9만원, 그리고 실속형은 6만원대로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넣어 드렸습니다.